just me or do you miss having me around? 안녕하십니까? 김주연입니다.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을 치르고 난 뒤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권력자들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조 대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그는 검찰이 윤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증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을 불법 출국시킨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로 호주로 보내졌다면 현직 대통령이 명백히 범인 도피 행위를 한 것이고 증거로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. 조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1대1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. 그는 창당 뒤 한 위원장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국민의힘에 연락했지만 지방 일정을 이유로 못 만나겠다고 했다며 어느 주제라도 좋고 어느 자리라도 좋으니 국민을 앞에 두고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으로 꼭 1대1 문답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